그래서 좋은 DT였지. 그래서 이거야. 학생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너무 우리 학생들을 어려운 거 풀게 해서 막 힘들게 하나?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. 그 나한테 자꾸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상담을 매시간 하고 있어.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교재에도 평범한 유형 문제들 다 있고 예제도 있고 다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만 풀어서 와 만족도를 높이고 싶으면 그냥 평범한 수업과 평범한 자료를 풀면 돼. 근데 그런 경험으로 특별해질 수는 없다는 게 나는 결론이 확신이 있어.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다. 내가 선생님이 기억도 안 난다 이제. 나는 되게 한 5년 전에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. 물론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이제 초반에도 좀 힘들었고 뭐 자리 잡아가는데 당연히 힘들지. 너네도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. 근데 그냥 그런 평범한 어려움을 넘어선 큰 어려움을 맞이한 적이 있어. 근데 참 아이러니해.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는 싫지만. 그래서 내가 되게 나름대로 강하다고 나도 늘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 순간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내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운적 있어. 여린 사람이야. 아니, 아니 그 정도면은 얼마나 마음고생이라는 걸 했겠냐고. 몸이 힘든 거야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가장인데. 응? 근데 이제 그 마음이 힘든 거가 극도로 심하게 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. 근데 그러고 한번더 심적으로 힘들었던 개인적으로 아무튼 일들이 있었어. 근데 돌아보면 선생님 이제 웬만한 힘든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거의 못 느끼거든 나는. 또 이거 내가 지금 가진 어떤 능력의 크기보다 나의 지금 단단함보다 더큰 어려움을 만약에 또 살다가 만나면 또 그렇게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겠지. 근데 이제는 그 원리를 아니까 아마 잘 버티고 또 넘어갈 것 같아. 뭐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겠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. 살아가다 보면. 근데 웃긴 건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그걸 버티고 이겨내면 거기서 엄청 많이 성장하고 단단해져. 뭔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큰 식물들, 뭐 과일들을 생각해보고 바깥에서 큰 과일들, 식물들을 생각해보면 얘네가 훨씬 더 비바람 이런 걸 많이, 뜨거운 햇빛 이런 걸 많이 맞았단 말이야.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더 가치가 크냐? 비닐하우스에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잘한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 이런 것들이 더큰 가치가 된단 말이야. 더 단단해지고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시험 보고 문제풀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되게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자동으로 너네는 또 이겨낸다면, 노력한다면 단단해지고 있는 거라고. 근데 만약에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그런 경험만 계속하면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. 본인은 되게 난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착각일 수 있거든. 나는 여기서는 그런 착각을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아. 어우 너 존나 잘한다. 막 쉬운 것만 해놓고서 막 어우 너 80점 맞았네. 한양대 가겠네. 이거 나중에 얘가 실제 시험 보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느끼면 얼마나 원망을 할 거냐고. 나는 여기 상위권을 목표하고 우리가 그렇게 특색 있게 가자고 한이반 안에서는 그런 착각 환상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. 차라리 있는 그대로 계속 깨지고 단련하고 그래서 그냥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게 내 사실은 생각이야. 여기 수업을 하면서는. 그래서 나는 존나 어려운 문제 뭐 풀고 나서 느끼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도 다 약이라고 생각해. 그걸 디뎌 나가야 너네가 엄청 커진다고. 뭔 말인지 알겠니? 그래서 나는 여기 반에서는 그 마인드가 없어.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줄 거야. 그리고 우리 또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학생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시간 소모, 체력 소모 이런 게 많이 들어가.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실이 맺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할 거야.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이걸 포기하면 돼. 그리고 평범한 그런 과정을 택하면 되겠지. 근데 뭐 결론은 본인들이 그리고 지금 애기들이 아니잖아. 어느 정도 경험들이 있잖아.
그렇게 타협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본인도 너무 잘 알아. 그러니까 힘든 순간 올 건데 마음 단단하게 먹고 계속 성장을 많이 하는 거니까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거든. 그러니까 좀 요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버텨가보자고. 알겠지?